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로의 사도 바나바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레위인으로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정한 이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지닌 이름대로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많이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구제와 선행을 아끼지 않았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아가 바나바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위로자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철저히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에 따른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위력으로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무렵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크게 감화를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로 30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바나바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정성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몸과 시간을 드릴 수도 있으며, 받은 바 재능을 드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헌신은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교회에 충성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의 사명은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약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신실한 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은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때그때 제대로 이끌어 주지 못하면 실족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따뜻이 권면해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면 신앙이 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할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복음 전파에 일로 매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의 힘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적어도 10년 이상을 고향 중심으로 사역해 왔으며 잘 훈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온 힘을 다하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선교여행 때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의 동행을 고집하다가 바울과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이방인 선교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 전도에 힘썼으며 나중에 가시는 다시 바울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는 복음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형식에 그치거나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도에 힘씀으로써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 말세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의 구석에 서서 성령 충만하여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들어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